라면 먹을 사람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해태에서 나온 샤브레인데요. 아,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. 나눔 포장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요. 70g에 340kcal인데 당류가 10g으로 좀 높고요. 나트륨은 얼마 안 되니까 달짝지근한 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별다른 내용은 없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뭐 고래밥 뜯듯이 뜯어주시면 되는 건데, 아하, 이렇게 낱개가 두 개가 들어있네요. 그 원조가 어디였더라? 이게 아니고 어디서 있었는데, 이런 느낌. 아,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. 참 옛날에는 이거 고급 과자라고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, 요즘은 참 본지가 꽤 됐죠. 자, 향 같은 건 뭐 거의 없고요. 맛은 어떤가요? 바삭하면서 살짝 촉촉한 느낌? 거기다가 좀 달짝지근한 느낌. 근데 원래 그 먹었던 거는 훨씬 크게 있던 과자라고, 크게 생긴 과자라고 느꼈는데, 제가 커서 그런가요?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들고, 그냥 비스켓 정도? 네, 되긴 하는데, 어렸을 때 먹던 그 느낌은 나긴 나네요. 사브레. 그 이름은 뭐더라? 사브리아는 아니고. 일단, 한 팩에 5개 들었는데요. 요즘 뭐, 대형마트 가서 하시면 저렴하게 많이 판매하더라고요. 참고하셔서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들으시면 이 과자 오래간만이다 그러신 분들 많을 것 같네요.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